아빠, 저 아저씨 뭐야?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고 가는데? 맞은 건 난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 소신은 개뿔. 없는 주제 자존심은 비싸네. 아빠, 나 서러워서 못 살아. 저 아저씨가 나 때렸던 아줌마 좀 박살내줘. 우리 아들 아빠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입원해. 입원은 왜요? 아빠한테 다 생각이 있단다. 그 자존심 얼마나 가는지 보자고. 김원장 나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아니 많이 다친 건 아닌데 그 우리 아들 좀 전체 13주로 만들어줄 수 있나? 그래 그럼 많이 챙겨주지. 그래 고마워. 아들 봤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단다. 이야, 역시 아빠 최고야. 역시 아빠는 잔이네. 얘들아, 여보, 아빠 왔다. 아빠, 엄마가 감옥에 간대. 엄마는 진짜 주먹이 문제라니까. 뭐? 아침에 경찰서 가고 그대로 수감됐단 말이야? 여보, 구치소는 어때? 괜찮아, 다들 착해. 여보는 승진 잘 됐어? 그게 지금 중요해. 여보, 경찰서에선 뭐래? 폭수 폭행죄래. 이게 무슨 소리야? 물건이나 흉기 같은 걸로 때린 게 아닌데 왜 특수폭행죄야? 그 학생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전치 13주가 나왔다고 그러고 몽둥이 같은 걸로 맞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구속당한 거지. 나 너무 억울해. 이거는 주변에 CCTV 없었어? 그 골목길엔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피해자 말이 더 법적 효력이 있나 봐. 난 그냥 무식하게 주먹만 휘두른 건데.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은 잘못 없어. 죄 없고 힘없는 할아버지를 때린 아이들을 혼내주려고 했던 것 뿐이잖아.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면서 왜 미안해. 여보, 합의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잘 말해볼게. 여보! 여보! 아빠, 답답해. 이거 붕대. 어쩌면 해야 돼. 아들, 조금만 참어. 아니, 잉여맨 씨 아니세요?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며 회사도 때려치우신 분이 여긴 어쩐 일로? 학생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도 똑같이 폭력에 휘둘러선 안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하지만 그냥 봐줄 사람은 없고 당신 부인이 때린 애들이 두 명이잖아요. 한 명당 5억 원씩 합의금으로 총 10억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합의는 없습니다. 네? 10억? 이게 말이 됩니까? 10억이면 적당하죠. 우리 아들은 나중에 저희 회사를 이끌 중요한 사람인데 이 꼴로 만드셨으니. 처음부터 합의할 마음이 없으셨군요.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죠. 잉여맨 씨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전에 나한테 막말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비세요. 아주 싹싹 말이죠. 그럼 아무런 법적 책임 안 물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도 그건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저 학생은 아무죄 없는 환경미화원님을 때린 학생이라고요. 그렇게 감싸주면 커서 저 학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때서요? 합의금 낼 돈도 없으면서 왜 계속 자존심을 부리는 걸까? 그냥 당신 안에 감옥에 보내세요. 에? 집에 있는 애들도 생각해야지. 엄마 없이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 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앵녀맨 씨, 왜 이렇게 멍청하지? 상대를 봐가면서 자존심을 세워야지. 그래,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울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작은데. 괜한 자존심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우리 아내 한 번만 봐주세요. 아저씨 싫은데. 그러고 보니 생각해본다 했지 봐준다고를 안 했는데 싫은데. 제발 뭐든 할 테니 용서 부탁드립니다. 무릎 꿇는 건 재미가 없다. 지금 여기서 내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진짜 용서해줄게. 그만두게! 이니맨 씨, 일어나세요. 예? 뭐야, 저 청소부 할배잖아! 할배! 나한테 또 맞고 싶어서 왔어! 에! 회장님! 어! 아빠, 무슨 소리야! 회장이라니! 저 할아버지 내가 흠씬 두들겨 패준 그냥 청소부야! 내가 한 대 더 패줄까? 너 미쳤어! 저분이 누군지 몰라! 우리 회사 회장님이라고! 그게 무슨... 이규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네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빨리 왔어야 하는데. 그땐 아내분께 도움을 받고선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사람을 시켜 당신을 찾으라고 했죠. 그러다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부인이 그때 저를 도와버린 일로 인해 이념현 씨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요. 그때 제게 주먹을 휘둘렀던 학생이 제 회사에 고용된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 직위를 이용해 이념현 씨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할아버지의 회사에 고용된 사장님이라면 혹시... 네, 맞습니다. 사생활에 노출되는 게 껄끄러워 대외적으로 얼굴을 보이고 있진 않았지만 전 잉여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장님, 저희 아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를. 아빠, 저 할배가 뭔데? 그냥 내가 한 대 더 패줘! 시끄러워!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신 배기가 마음에 들어서 믿고 사장이란 자리를 내주었더니 그 자리를 이용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당신은 배고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절대 안 돼. 그리고 회사 장부를 보니 당신 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50억이 넘더군. 회장님, 그거 오해입니다. 증거가 딱 하나 있는데 무슨 오해! 내게 한 줌의 자비라도 원하고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잉여맨 씨에게 사과해! 억울하게 수감된 잉여맨 씨 아내분도 풀어주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 진흙탕 속으로 던져줄 테니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이 아빠 일어나. 그냥 저 할아버지 내가 때려줄게. 저 할아버지가 뭔데? 그냥 내가 때려준다니까. 자네 자식 농사를 어떻게 한 건가? 죄송합니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네. 이념의 씨는 다시 회사에 나오세요. 이념의 씨 같은 인재를 이런 사람 때문에 놓칠 수 없죠. 회사엔 이념의 씨가 꼭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맞고만 있는 줄 알아? 뿅. 이제부터 여기가 이념의 씨 자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긴 사장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념의 씨가 이 회사의 사장 자리를 맡아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회장님. 에잉? 과분하다니? 회장님을 만나기 전 저는 그저 대리직을 맡은 일개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자리를 맡다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네. 한번 앉아봐. 의자가 라텍스로 또 해놨어. 저는 이런 걸 바라고 회장님을 도왔던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다시 이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이러면 자네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이 회사에 한 몸 바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진국이구만 사람이. 그래, 얼른 가봐서 일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